이번 영상에서는 Ultima를 예로 들어 하이퍼디플레이션 토큰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암호화폐에는 여러 가지 분류가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토큰 시장에서는 토큰의 발행량이나 총량이 증가하는 반면 디플레이션 토큰 시장은 엄격하게 제한되어 감소합니다. 하이퍼디플레이션은 시장의 공급이 급격히 감소하고 수요 증가와 부족이 가격 상승을 강하게 자극하기 시작하는 경우입니다. 시장에서 코인의 양을 제한하고 줄이는 것이 왜 필요한가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시장에 부족 현상이 발생하여 경제 원칙에 따라 자산 가격이 상승하게 됩니다. Ultima의 공급량은 10만 개의 토큰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이는 시장에서 가장 작은 공급 수준 중 하나입니다. 배출 제한이 유일한 디플레이션 메커니즘은 아닙니다. Ultima의 또 다른 디플레이션 도구는 반감기입니다. 반감기의 주요 목표는 새로운 토큰 발행을 줄여 암호화폐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것입니다. 반감기는 암호화폐 가격의 성장을 촉진하고 수요를 증가시킵니다. Ultima의 반감기는 시장에서 가장 엄격한 규칙 중 하나입니다. 비트코인의 반감기는 약 4년에 한 번씩 발생하지만 Ultima는 매년 발생합니다. 현재 하루에 약 900개의 비트코인이 시장에 진입하고 있는 반면 Ultima는 하루 50개의 토큰뿐입니다. Ultima의 일일 거래량은 매년 절반으로 감소하며 2028년까지 시장에 대한 토큰 공급은 1일 50개에서 1일 1개 토큰으로 자동으로 감소합니다. Ultima 공급을 줄이고 토큰 수요를 늘리는 데 도움이 되는 또 다른 제품은 스마트 올리트입니다. 지갑의 각 거래에는 커미션이 부과되며 해당 부분은 블록체인에서 50년 동안 자동으로 동결되어 Ultima 외 회전율을 더욱 줄이고 가격 인상은 높입니다. 시장에는 여러 가지 디플레이션 암호화폐가 있지만 오직 Ultima만이 진정한 하이퍼 디플레이션 토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점으로 인해 Ultima는 최첨단 기술을 활용해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안전하고 수익성 있는 솔루션이 됩니다.